얼마나 사랑했는지. 너는 왜 가수가 됐어? 처음에? 저요?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오디션을 봐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딱 검색해서 나오는 기획사가 저희 지금 회사였어서 SM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꿀팁 말한 거 있잖아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막 머리띠를 쓰면 좋아한다. 그리고 절대 그 회사의 노래는 부르지 말라. 그러니까 이런 왜 왜? 모르겠어요. 저도 그럼 좀 고지고대로 믿었죠. 지금 오디션 볼 때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. 네. 되게 대단.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노래 정말 못하고 나 완전 음치거든. 아유.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런 예능을 했을 때도 진짜 너무 힘들었어. 아 그렇겠다. 저 들었는데 언니스 좀 들어볼까? 들었다면 다 아는데. 아니에요. 여기 나야. 나야 나. 맞는 것 같아. 좋은데요 언니? 킬링 파트인데요 킬링 파트? 근데 오늘 진짜 장난 아니었어. 이거요? 뭘 만난 것 같아. 일상의 트렌드 JTBC4.